죽어도 되는 사람이 되라. 죽어도 되는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데 세상을 따르는 사람과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차이점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이 앞부분을 한 가지로 묶어서 세상을 따르는 자 또 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를 말한다 그러면 한 단어로 말하면 변화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은 변화가 없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만이 진정한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석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3.1운동 아마 그 33인 가운데도 한 분이실 거예요. 신석구 목사님. 감리교 쪽에서는 굉장히 그 이렇게 존경받고 알아주는 목사님이십니다. 인상적인 건 뭐냐면 옛날 그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 왕건의 장군인데 신순겸 장군이라고 아십니까? 그 처음에는 능산이라고 나와요. 능산이라 나오고 이 공산성 전투에서 견훤한테 이렇게 포위를 당해요. 그래서 왕건이 죽을 뻔했거든요. 다 죽었어요. 다 이길 뻔하다가 함정에 빠져서 다 죽었어요. 완전 포위당해서 공산성에서 그때의 왕건의 갑옷을 받고 있고 자기가 왕건인 척 하다가 싸우고 그때 그 왕건 하는 그 최시성 가진 형제는 비겁하게 도망치는 저도 그 볼 때 가슴 아팠는데 그때 그 장군이 신순겸이에요. 견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나중에 저게 왕건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신순겸을 죽여서 복을 잘라 갚아버려요. 그래서 와가지고 아우야 아우야 하면서 울면서 그 없는 목 장사를 지낼 때 순금으로 목을 만들어 주죠. 또 그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신순겸 장군의 묘를 또 도굴하려는 사람이 많았어요. 순금이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굉장히 이게 에피소드가 많은 건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이 집안이 신순겸의 지금 30대 후손인데 굉장히 그 강직한 피가 흐르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 30대 손이 이제 신순겸 장군의 30대 손이 신석구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원래는 유교를 깊이 숭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0살에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를 믿게 된 계기를 글로 쓴 게 남아있어요. 이유가 뭐냐.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교를 숭상해왔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숭상하고 공부했던 유교를 통해서 사람 변화되는 거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주변을 보니까 술주정뱅이가 야소교라 그러죠. 야소교 가더니만 변화되고 도박꾼들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예수님 믿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그러므로 나중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공자님도 이 시대에 살았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변화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변화가 핵심.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했다고요. 변화가 핵심이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전통이라고 그러죠. 트래디션. 이게 옛날에 유전이라고 번역이 많이 됐었는데 이 전통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멋있어 보여도 인간이 부여한 가치예요. 이게 이제 전통이고 또 초등학문 이건 뭐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린애나 제대로 하는 뭐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르는 길이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있는데 세상을 따를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동조 현상이에요. 그들과 비슷하게 갈래는 것. 화면에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네덜란드의 작가 반 에덴이라는 작가가 쓴 동화가 있는데 어린 요한의 버섯 이야기 이런 거예요. 거기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나옵니다. 이건 뭐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다가 그 버섯 군락지가 있어요. 버섯이 여러 종류의 버섯인데 동화이기예요. 그 아버지가 지팡이를 지적하면서 저건 독버섯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독버섯이야. 예쁘게 생겼지만 독버섯이야. 이 독버섯이라는 말을 듣고 그 버섯이 충격을 받고 쓰러져 버렸어요. 동화라니까요. 동화. 나보러 독버섯이래. 그래서 쓰러져 버렸어요. 시름시름 알아요. 동화니까. 그 옆에 있는 버섯들이 이제 계속 위로해 주는 거야. 그죠? 아니야. 너 절대 독버섯이 아니야. 너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너 성격도 좋고 관계도 좋고 네가 왜 독버섯이겠니? 그랬더니 쓰러진 독버섯이라고 지명받은 버섯이 분명히 지팡이로 나를 지적하면서 나보러 독버섯이라 그랬어. 위로하고 아무리 위로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 그 친구 버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사람들의 말이잖아. 그리고 소설 끝이에요. 동화 끝이에요. 그 사람들의 말이잖아.
지금 이 동화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독버섯은 사람들의 논리예요. 특별히 독버섯은 사람들의 식탁 논리예요. 그걸 먹겠다고 생각하니까 독버섯이죠. 그럼 만약에 그냥 구경을 한다 그러면 아름다운 버섯이고 독버섯이 예쁘게 생겼다 그러잖아요. 또 버섯길의 교제권으로 본다 그러면 절대 독버섯이 아니죠. 좋은 버섯이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섯의 이유, 버섯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언제나 그걸 먹는 인간의 입장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끌려간다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게 힘들다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논리는 세상 논리야.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는 독버섯같이 보인다니까요. 우리 뭐라 그래요? 왜 니네 예수 믿는 사람 게 독선적이니? 어떻게 예수 믿는 것만 구원 받는다 그러고 예수 믿는 것만 진짜라 그러니? 너희는 이 사회 화합도 잘 못하고 혼자 뚝 떨어져 있는 뭐 이상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누구 논리예요? 식탁 논리, 식탁 논리.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를 자꾸 듣기 시작하고 그걸 따라가기 시작하면 결국 동조밖에 안 되는 거죠. 변화시키는 능력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섯 얘기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제가 평상시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나될 수 있다고. I am who I am. 이 버섯이 I am으로 살아가면 문제 하나도 없죠. 아름다운 버섯이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꼭 그게 사람한테 먹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식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땐 독버섯이죠.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이방인같이 보이고 세상에서는 조화를 못 이루는 사람같이 보이고 마귀 입장에서는 우리 되게 독버섯이지. 마귀한테는 우리가 독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 논리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동화의 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접근할 때는 그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 그래서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세상의 논리, 마귀의 논리 뭐 세상의 논리죠. 마귀의 논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흔들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칭찬 너무 들으려고 그러지 말라고.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는 어떤 교회를 칭찬해 주냐면요 절대로 선교하거나 영성이 뛰어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교회를 훌륭한 교회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보는 눈도 없고 세상의 기준이 뭐예요? 뭐 구제 많이 하고 그죠? 이렇게 뭐 여러 종교 섞여서 이렇게 뭐 대화 많이 하고 이런 걸 훌륭한 교회라고 얘기한다. 누구 잣대예요? 식탁의 논리예요. 그거 따라가면 무너집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죠. 갈라디아서 1장 보세요. 그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 논리에 절대 휩쓸려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식탁의 논리에 휩쓸려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이유예요. 세상의 이유가 아니라 자기의 이유. 자기의 이유라는 말이 나온 게 자유예요. 자유. 자기의 이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자유로운 사람이라 그런다고요.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지 세상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은 세상 동조하다가 맞추다가 낙오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의 이유가 되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이제 뭉뚱그리면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건 그리스도를 따를 때 나타나는 거지 세상을 따를 때 절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충만 그런데 신성의 충만이 뭐예요? 그걸 우리 또 다른 말하면 생명이라고 생명. 그렇죠? 생명이 있다. 인간의 한계 속에 없는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이 살아나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그 죽었던 모든 것들이 막 살아나기죠. 가정도 살아나고 다 살아난다고. 생명을 접하면 알잖아요. 죽음은 뭐 죽음의 그림자 다 아시잖아요. 살아난다고요. 세상의 것 따라가 보십시오. 세상 것 따라가 보면 가정도 깨져버리고요. 절대로 본인도 만족도 없고요. 사람이 4분 5일 돼버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가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세상은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 세상은 화려해 보이고 이성적으로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그래서 그 세상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졌다가 나중에 죽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생명 없으니까 죽잖아요 다.
세상은 그냥 폼만 잡는 거예요. 폼만. 그 지어낸 얘기 같은데 상당히 그 저한테 가슴이 와닿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성현에 좋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 하여튼 어디든 따라다니면서 듣는 사람이 있었대요. 뭐 좋은 소리 있다 그러면 바닷가에 있던 산에 있던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주워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깊은 산 속에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멋진 그 도사님이 살 것 같은 집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고택이 딱 있고 큰 문이 있고 숲 속에 그런 게 있으니까 되게 멋있죠. 근데 그 옆에 작은 문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 글씨가 써져 있어요. 한자로 멋지게 써 있는 거예요. 심오한 글씨 같아요. 잘 보니까 마늘 다짜, 마늘 다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없을 무자, 그 세 번째가 있을 유자, 마지막 네 번째가 떼시자. 그래서 그냥 직선으로 해석을 했대요. 많은 것은 없고 있는 것은 시간이다. 와, 심오하다. 뭐 모르면서 그죠? 많은 것은 없고, 많은 것은 없고 있는 것은 시간이다. 뭐가 좀 뜻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노크를 했대요. 누구 계시냐고 그랬더니 거기 도사 같은 분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궁금하게 잠깐 묻더래요. 좀 저한테 알려달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얘기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답을 유시. 화장실이라고. 뭔지 몰라요? 내가 지어낸 얘기라 그랬잖아요. 답을 유시. 예. 뭘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주는 본질은 다 똥이란 거야, 똥. 어차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WC.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 대단해 보이죠. 우리가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가치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따라간 적이 되게 많아요. 그죠? 아, 이거 봐라. 마늘 따에, 없을 뿔에, 그죠? 있을 유에, 떼시차. 뭐 풀고 대단한 거 난리 해봐요. 가보면 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닌 얘기 갖고 장난친 거지. 그거에 목숨 걸고 따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막 학자들이나 했던 얘기들 다 헛수고들이에요. 이제까지 유행이란 게 있었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유행이 있었고 30대에 유행이 있었고 40대에 유행이 있고 지금도 유행이 있고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죠? 제가 먹고 살고자 하는 짓들이지 절대 거기 생명 없어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냥 한 구절 외운 건 생명이 돼요. 그 한 구절 갖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는데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회복이 되는데요. 얼마나 좌절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의 생명.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나머지 따라다녀봐야 헛것밖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충만이 있다. 여기 보니까 그 9절의 충만이 10절의 충만이 연결되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 찬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충만해서 충만으로 간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또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붙어 다니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해요. 함께.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함께.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과 교제해야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고 여러분 가족에 생명이 있고 우리 교회에 생명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변화를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 포인트예요. 아무리 심오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죄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죄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얘기하는 거 봤어요?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잠깐 죄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딴 데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는 뭐 잊자, 뭐 덮자, 뭐 그 얘기도 안 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잠깐 얘기하는 거라고. 죄 문제 해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라는 건 뭐냐면 고통. 죄에서 고통이었고요. 죄에서 사망이 왔어요. 죄는 이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뭐 얼룩이나 때 이런 게 아니에요. 죄는 그 사람 자체예요. 여러분 죄 그러잖아요. 그럼 죄인 그러잖아요. 죄가 우리 자체예요.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우리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자신 있게 얘기한 게 뭐예요? 예수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죽는 거예요.
일단 죽는 거.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먼저 죽어야 되거든요. 변화라면 죽어야 돼요. 죽는 방법 빼놓고 이 삶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일반 사람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되죠. 죽어도 다시 살겠고.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죽는다 말 쉽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죽는 거 쉽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되죠. 죽어도 그와 함께 다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힘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 보혈의 피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이에요.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대요. 그리고 14절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다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쓴 증서를 지우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완전히 우리가 클린업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게 두 가지예요. 적극적으로는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충만해져요. 생명력. 사람 만나봐요. 생명이 있는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이 달라요. 싱싱하다고요. 싱싱해요.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눌리지 않는 영혼의 싱싱함이 있어요. 정신의 싱싱함이 있어요. 육체의 싱싱함이 있다고. 그 예수 안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찬송하십시오. 말씀 붙드십시오. 예수 안에 나가보십시오. 다 살아나요. 여러분들 교회 가보면 알잖아요.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 교회는 뭐 그런 표현 잘 안 쓰지만 뭔가 좀 이상하게 그러잖아요. 근데 죽어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충만하게 역사하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뭐 소극적인 것도 아니죠.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 본질이 죄인이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줘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죄 문제가 해결된다.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일단 죽는 거. 죽을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거기서 파괴력이 나와요. 죽을 때 나타나는 현상 어제 저렇게 다 설명했으니까 아시겠죠? 죽을 때 그죠? 뭐 사람들이 모여드는 영향력이 생기기도 하고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그죠? 또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모든 풍요로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동행함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보다 잘해 세련하겠습니다. 95장 찬송하겠습니다. 생명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때 나타나는 현상은 변화입니다. 겉멋다다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논리로 흔들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소서. 예수 안에 충만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살리는 힘, 구원하는 힘은 세상에는 없고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는 곧 그 사람입니다. 죄 문제 해결은 곧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안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5장입니다.